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는 중학생이 그림을 팔아서 1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귀 소리를 녹음해서 팔았는데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NFT를 활용한 것인데, 여기서 NFT가 뭐냐?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온라인 미술품 판매 플랫폼인 아트시에 따르면 최근 미술 시장이 NFT로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기간 전체 미술 작품 거래량이 20%나 감소한 데 반해 온라인 판매량은 2배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매달 아트시를 통한 거래량이 1,000명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무려 18억 원이라는데, 구매한 그림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부의 상징이 되면서 이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NFT는 하나의 온라인 문화로도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NFT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NFT를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고, 오픈시 계정을 만들고, 가상화폐 지갑을 연동하고, 작품을 민팅하고, 작품을 판매하면 끝! 주소창에 metamask.io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메타머스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브라우저와 맞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됐죠? 이때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타마스크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갑을 생성할 차례인데요. 지갑 생성을 클릭하고 지갑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지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생성을 누르면 지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필요 없으신 분은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 복구 구문을 안전하게 보관해 놓도록 합니다.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밀복구 구문을 확인 중이고요. 비밀복구 구문이 확인되면 바로 지갑이 생성됩니다. 주소창에 openc.io를 입력해서 openc에 접속합니다. openc는 세계 최대의 NFT 시장인데요. 이렇게 트렌드와 순위에 오른 수많은 작품들이 보입니다. 작품을 클릭하면 작가의 프로필과 대략적인 판매 이력들이 나오고 작품명과 작품 가격, 판매 기한 일자들이 보입니다. 네,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홈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카운트 아이콘을 누르면 연동할 수 있는 지갑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는 메타머스크로 연동을 하겠습니다. 자, 크롬에 설치해둔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를 하시고 서명을 하고 나면 연동이 끝납니다. 아직 제 닉네임과 소개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세팅을 누르시면 저의 닉네임, 양력, 자기소개, 이메일, 연동할 SNS 등 작가 자신의 상세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문화PD 캐릭터 문시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문시기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면 민팅할 작품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럼 오픈C에 다시 접속해서 지갑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크리에이터를 클릭하시고 서명 요청에 승인을 하면은 작품 등록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 이곳에 작품 파일을 드래그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작품의 이름은 문시기로 하고 작품 세부 페이지에 들어갈 작품 설명을 넣어줍니다. 여러 작품을 콜렉션으로 민팅을 하고 싶다면은 카테고리화 시키는 목록들을 디테일하게 구성합니다. 서플라이에는 최대 판매 개수를 설정하고요. 거래할 가상화폐의 종류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자, 이렇게 문시기가 민팅되었습니다. 민팅이 끝난 뒤에 화면 상단 오른쪽에 셀을 클릭합니다. 판매 가격을 가상화폐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서 적당한 금액을 설정해 봅니다. 그리고 판매 기간을 정하면 리스팅이 완료됩니다. 자, 승인을 누르면 진짜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문시기가 리스팅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 지갑은 가스비가 들진 않지만 다른 가상화폐들은 최소 1원에서 10원, 그리고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저희 문시기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오픈시 검색창에 분식 숫자 1을 검색해보세요. 저희 분식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